동료 관계인 거네요.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아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템 생각이 많이 났는데 요즘은 별로 안 나. 그래도 이혼할 때가 매출도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었어. 아 근데 그건 맞아. 어, 장사도 한, 그렇고 아니 잠깐만요. 궁금해서 안 되겠어. 너무 궁금해. 이 정도로 지금 물어봤으면 대답해줄 만도 하잖아요. 이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대답해주세요. 대답해주세요. 네, 이혼을 했어요. 아, 아 그때 그럼 그때 병원에서?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한 별거 기간을 1년 반 정도 갔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아니 결혼식 사진은 왜 안 띄었어요? 저랑은 이혼을 했어도 아이들은 이제 아빠 아이들 보라고? 그냥 아버지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 건강하네요. 예. 장사도 그렇고 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아 맞아. 그때 좀 막긴 그냥 결국엔 이제 선택도 제가 했고 결과도 지금 제가 데리고 있고 더 열심히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멋있다. 어려서부터 대단한 거야. 체구는 엄청 작은데. 걔도 꽤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하시네요. 저기 공장도 따로 있고. 걔도 책임감이 있네. 여섯 명 데리고. 혼자서 저걸 어떻게 하지? 대단한 거야. 뭐야? 누구지? 이 집은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혹시 쉐어하우스 같은 건 아니죠? 집안일 해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설마 두 명씩이나? 좀 깔끔해진다.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겠네. 야 집이 진짜 앵간히 지저분하다. 전 쓰레기를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왜? 이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쓰레기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에? 왜? 전 첫째 태어나고 나서부터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으니까 14, 15, 13, 14, 15, 16, 17, 18, 19,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집이 저렇게 더럽지. 그래서 내 청소 업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짜 없어. 한 달에 30만 원? 아.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이야. 우와. 와 넓다. 오 지금까지 고딩 원바를 한 중에서 집이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역대급이네. 아 왜 이렇게 많아? 어머 테라스. 야 방이 몇 개야? 집이 왜 이렇게 좋아요? 하나 둘 셋. 테라스, 화장실 두 개, 거실 두 개. 와, 와. 오마이가. 안마의자. 안마. 이거 PPL 아니죠? 아니에요, PPL. 있는 거 다 비싸. 이야. 와. 왜? 원금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매장이에요. 브라다? 그거? 어머, 어머, 어머. 나보다 많아. 너무 구해줘 엄지예요 오늘? 저희 집은 자가랑 전세는 아니고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을 주고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또... 또 혼내기도 애매하고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잘 돌아가기라니까 어떻게 사이클이 어떻게든 돌아가. 그러니까. 오, 희한하네, 희한해. 찝찝해, 찝찝해, 지금.